러시아에서 오히려 더 비싼 맞아. 좀 옷이나 비싼 거고 좀 화려한 거고 이런 거 좋아하니까. 좋아하니까. 남자친구 없냐? 남자친구 없으세요? 전 결혼했어요. 애들 둘이 있어요. 추울 때도 바짝 살짝 하이힐 이만하게 진짜 높은 거 신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러시아에서 온 올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우크라이나에서 온 나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Hello. 어떻게 지냈지? 강아지랑 놀고 지냈지? 오늘은? 강아지 있어서 다행이다. 물고기 있잖아. 저는 요새 물고기 키워가지고 죽을 죽을 뻔했어요. 뻔했어요. 어항에서 물이 엄청 좋아가지고 온도를 조금 높아야 돼요. 난 섹시함. 어이없다. 잠깐만. 저는 귀엽다고 얘기하고 싶었었는데 아저씨가 방금 매력이 매력이 엄청 넘쳐가지고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리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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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제 매력이 없어졌어요. 한 번 더 보여주세요. 헬로. 나중에 인사할 때 헬로 이렇게. 네, 요즘은 진짜로 예전에 한 5, 6년 전이면 국제 커플들 거의 없어가지고 근데 요즘은 진짜로 지나갈 때 하루에 한 번이라도 진짜 보고 있어요, 진짜로. 나만 그래? 아니 나만 혼자야? 으잉. 아니야, 요즘 한국에서 외국 분들이 조금 많아진 것 같아요. 진짜 많아요. 러시아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도 아니라 흑인 여자들, 브라질 여자들, 그냥 아예 다른 나라들. 근데 신기한 거는 이렇게 국제 커플이 지나가다가 한국말 나온 게 아니라 아예 다른 언어가 나온 거. 그런 거 많아요. 네. 그리고 제가 그 사람들 지나갈 때마다 와 외국인이야. 남자가 얼마나 잘해주는지, 남자가 얼마나 로맨틱하는지 데이트할 때는 자기의 행동 많이 보는 것 같아, 다른 사람보다. 왜냐면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여자들이 돈보다 그런 행동이 되게 소중하다고 보는지.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죠. 그쵸? 그리고 특히 남자분이 자기의 친구들한테 소개할 때는 여자친한테 어떻게 행동하는지 자기의 친구들 앞에서 맞아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맞아요. 맞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말이 있어요. 남자가 원숭이보다 잘생기면 그냥 그 남자가 잘해주면 다 안 봐요. 그냥 그 성격이 보고 그 남자의 행동이 보니까 그것 때문에 남자가 원숭이보다 잘생기면 된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는데 러시아에서 원래 남자가 잘생기지 않아도 옆에 이쁜 여자 미연이 있으면 된다. 걔한테 잘 해주고 막 돈 벌고 그거 다인 것 같아. 그냥 남자가 잘생기면 뭘 소용이 있냐? 그냥 남자가 원숭이보다 조금 잘생기면 괜찮다 이러고 말하는 거고 왜냐면 그 행동이 봐야 그거 같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아마 옛날부터 외모 보는 게 보다는 성격 보는 맞아. 거죠. 네, 맞아요. 맞아요. 저 언니랑 같이 11살 차인데 근데 아버지는 언니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남자랑 같이 살면 안 된다 이런 거는 10년 전까지 있었어요. 진짜로 아버지는 절대로 같이 남자친구랑 같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살면 안 된다. 보수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조금 더 무뚝뚝해요. 한국 사람 비해서. 우리나라 거의 90%는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키워주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말이 더 있는데 남자랑 결혼하고 싶다면 열애를 잘 해야 돼. 집안일 다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랑 집안에서 막 도와주고 배워가지고 처음에는 막 아 근데 이거 이상하잖아요. 근데 남자가 갑자기 이렇게 왔는데 여자 만지지 마. 이거 더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만지면 자연히 저도 이렇게 딱 되는 마음이 많으시면 손 진짜 작아. 언니야 나 커. 진짜 남자 손이다. 무조건 여자가 추울 때도 따뜻할 때도 하이힐 이만하게 진짜 높은 거 신고 덜 여기 그거 덜 있잖아요. 겨울에 덜 입고 맞아. 그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 대학교에서 여자들이 거의 싹 다 덜이 있는 그거 옷이 있었어요. 롯베이징 말고 덜이 있는 거 이렇게 짧은 거 더 이쁘고 그거에다가 이렇게 가방에다가 진짜 하이힐에다가 짧은 치마나 엄청 그렇게 타이트한 종바지 있나 얇은 스타킹이랑 거의 옷 볼 수 없는 정도로 잘 입는 사람들이 있고 뭐 입는 사람들이 있지만 근데 한국에서 엄청 간단하게 멋있게? 흰 셔츠랑 검정 바지랑 입어도 잘 어울리는 게 많은데 러시아에서 오히려 더 비싼 옷이나 맞아 좀 비싼 거고 좀 화려한 거고 이런 거 좋아하니까 많이. 잘못 입으면
큰일이죠. 제가 옛날에 언제였지? 자기 도시에 갔는데 거기에다가 청바지랑 셔츠 입었는데 바지가 그 청바지에다가 구멍이 있었는데 옆에 앉아 있었던 할머니가 맞다. 아 자기야 혹시 바지가 왜 이래? 돈이 없어? 아니면 넘어졌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 남자들한테 맞을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 부선적은 게이 좋아하지 않고 레즈비언 좋아하지 않고 화장하는 남자들이 되게 싫고 그거에다가 혹시 남자가 되게 친하게 화장 뭐가 하면 어떤 남자들 그냥 와서 야 씨 새끼야 이렇게 때릴 수 있어요. 질문하지도 않고 그냥 네 말해. 질문하지도 않고 그냥 와서 이거 뭐야 너는 뭔 소리지? 이런 거 지금은 좀 BTS 때문에 많이 바꾸긴 하는데 근데 좋아진지 싫은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남자들이 아직까지 싫긴 해요. 싫긴 하는데 근데 여자는 아마도 지금은 점점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K-POP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저는 남자가 그냥 샤워하고 나가서 그 자세 잘생기면 좋아요. 말을 그러니까 그 남자가 잘 이거야 이거야 다 잘생겨야 된대. 말을 많아 진짜로 많아. 남자들이 뭔가 냉면이라는 여자들 섹시하게 매력 있다고 생각해요. 섹시하게 우리나라는 아 오빠야 이런 거보다 어 그래 이런 거 되게 좋아요. 우리 남자들 왠지 좀 섹시함이 남자한테마다 달라요. 누구한테 이렇게 해드릴 수도 있고 누구한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중간에서 전 얼마 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저 이어폰 끼고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뭔가 느껴요. 뒤에서 계속 뭔가 따라다니고 있는데 가고 있는데 계속 뭔가 저만 이런 이상한 느낌 있잖아요. 돌아봤는데 역시 너무 소름이 났어요 진짜. 네? 왜요? 번호 좀 소리 가버렸어. 그냥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냥 튀었어요 진짜로. 신사였지만 근데 그런 행동이 좀 이상하잖아요. 계속 뭔가 한 3분이나 4분 계속 뒤에서 돌아다보면 와 소름 나 너무 무섭다. 그런 거 좀 아닌 것 같아요. 당연히 뒤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몇 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뭔가 뒤에서 이렇게 오면 아 혹시 죄송한데 저 마음에 들었고 아니면 죄송한데 혹시 친구로 지낼 수 있냐고 물어보면 그 친구로 당연히 지낼 수 있고 나중에는 서로가 마음에 들면 만날 수도 있긴 하잖아요. 근데 처음부터는 남자친구 없냐? 남자친구 없으세요? 전 결혼했어요. 그냥 그렇게 대답하고 결혼했고 애들 두 개 있어요. 두 마리 어 두 마리 두 마리? 애들 둘이 있어요. 빠빠빠빠. 오늘은 저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사귀기 전에 알아야 되는 것들에서 이야기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좋아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눌러주시면 우리가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봐주셔서 감사합니다.